미국이 지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다 미국 가자 그러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가를 잡으려면 방법은 예를 들면 캐나다 프로젝트를 풀어준다든지 두 번째 베네수엘라를 풀어준다든지 이란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비행기 노선을 수도 서울로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배터리 기업하고 배터리 에너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 손을 잡고 우리 네네. 미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 안에 네. 배터리를 심는다. 예를 들면은 배터리를 석유로 생각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타의 이양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타가 상당히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섹터별로 보면 전문 지식이 많이 달리죠. 저희 에너지나 석유화학, 전기차,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또 저희가 부족한 것이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던 분도 계시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많지만 특히 미국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계속해서 한 길을 가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렵게 이분들을 모셔서 우리 미주미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나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표님, 고문님. 예. 각자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고 특히 대표님은 예. 제가 투자 자문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투자 자문인지 모르신 분 많으실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업력은 한 25년이 되고요. 한 절반 정도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저는 한 이제 총 경력으로 보면 한 25년 되는데요. 그 제약 쪽에서만 한 19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우리 쉽게 해서 뭐 특히 저희는 이제 정유 관련 기업들 예. 관련된 것들이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올 한 해 전체적인 그림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들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이후 그리고 그런 상황 좀 개괄적인 얘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드린 대로 주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위에가 있는 데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가 이제 미국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줄기차기 93년도부터 있는 게 엑슨모빌의 주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슨모빌하고 미국 쉐브론이 이제 투자비 추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9년하고 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석유산업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석유산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출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석유라든지 가스라는 산업 자체가 조금 지구에서 약간 소멸되는 산업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도에 40조 원씩 매년 투자하던 엑슨모빌이 쉐브론이 투자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투자비를 쫙 줄이기 시작하면서 한 20조 원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보면은 전기차가 출현하고 뭐 수소트럭이라든지 태양광 풍력들이 출현하면서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발달하니까 투자비도 줄이고 그 대신 그 돈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것까지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딱 풀렸습니다. 코로나가 딱 이게 2020년, 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딱 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 네. 엑슨모빌, 그 다음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거의 페이퍼상으로 보면은 20달러까지 내려, 20달러에서 뭐 마이너스까지 유가가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20달러였던 게 130달러까지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6배 이상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당황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천조 원 정도가 풀려 있었는데 또 4천조 원을 또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8천조 원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대신에 석유가 약간은 이제 쇠락기를 만들 것이다. 네. 그런 것들 2030년 기준으로 보면 100대 중에 100대 중에 40대가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네. 60대가 내연기관차니까 이게 석유 투자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돌아간 거죠. 그런데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1억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7천만 대 정도가 지구상에 돌아다니는데 차가 네. 네. 2,400만 대가 지금 전기차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 3.5% 정도 100대 중에 한 3대 반, 4대 정도가 전기차인데 96대 분량에 들어가야 될 예를 들면 네. 이게 석유가 부족한 겁니다. 석유 투자도 안 했고 두 번째는 전기차 속도는 늦어졌고 네. 네.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2022년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국제 유가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뭐 가스 밸브를 아주 잠그겠다. 그다음에 석유 안 팔겠다. 안 팔 수도 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기업들은 급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정유 기업은 석유를 가지고 휘발유 경유를 만드는 정유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미국은 정유 기업보다도 석유 기업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석유 그렇죠, 채굴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채굴 기업이죠. 네. 채굴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석유 채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2020년 그때 기점을 해서 많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고 네.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해 11개 섹터 중에 유일하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로 내년에도 더 이렇게 강할지 네. 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게 될지 네. 그거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100대 중에 40대가 그러면은 네. 전기차인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투자를 많이 줄인 거예요. 네네. 줄이간 유가 올라갔는데 그럼 유가에 대한 전망을 해야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쉐브론이라든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익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유가 전망인데. 이게 보면은 유가가 지금 이제 배럴당 한 80달러지 않습니까? 네네. 85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될까? 상방향으로 가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네네.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가는 네.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 횡보 쪽으로 네. 왜 그러냐니까 네. 그 올라가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100대 중에 4대가 전기차지만은. 네. 따지고 보면 내년에 그러면 얼마 되냐면 100대 중에 6대가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정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2%면 상당한 규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보면은 감산을 뭐 2%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우려가 된다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네. 이 숫자 자체가 그래서 전기차의 발전 속도에 의해서 유가는 방향성이 위로는 결정돼 있다. 그래서 위로는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밑으로 오라면 될 수 있느냐? 그럼 밑으로 빠질 수 있냐 보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초에 그림 말씀드렸지만은 엑슨모빌이라는 쉐브론이 40조 원까지 연간 매년 투자하다가 지금 현재 한 15조 원, 20조 원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네. 반토막을 냈기 때문에 사실 석유 시장은 팍팍합니다. 네. 1억 배럴을 생산해야 되는데 매일 빡빡하기 때문에 빡빡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또 풀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밑에도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횡보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전기차 속도에서 내년에 100대 중에 6대 계속해서 이제 10대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면은 6대지만 2024년에 보면 9대 정도 되거든요. 아, 100대 네. 중에 9대니까 그게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 네. 유가는 좀 폭발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개발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기업들 예를 들면 사우디 아람코가 PER이 12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12배 정도는 조금 높아야 네네. 높은데 엑슨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 워렌 버핏 그분이 많이 사셨던 이런 거는 PER 8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지는 있어 보여요. 있기는 네네.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석유에 대한 그 높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러면 좀 그럼 횡보하다가 예. 횡보하다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저 단순하게 좀 무식하게 너무 수준 낮은 질문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예, 예, 예. 그러면 올해는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는 더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와 같은 상승을 주도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얘기해도 될까요? 아, 저는 가능성으로 봅니다. 예, 저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근데 지금 움직임이 뭐냐면은 왜 유가가 올라가기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좀 무게를 두기 어려운 거는. 미국이 지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예. 미국 가자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가를 잡으려면 방법은 예를 들면 캐나다 프로젝트를 풀어준다든지 네네. 두 번째 베네수엘라를 풀어준다든지 아, 이란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비행기 노선을 수도 서울로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네, 네. 배터리 기업하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 손을 잡고 우리 네네. 미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안에 네. 배터리를 심는다. 예를 들면 배터리를 석유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하라니까 50만 배를 하겠다고 그러고 감산하라니까 200만 배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근데 석유를 파와갖고 미국으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배터리는 공장을 이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다 공장을 이전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한 제가 볼 때 한 35에서 40% 정도는 네. 미국의 손을 잡고 네. 미국에 가서 우리가 향후 미래의 석유를 생산한다. 네. 그렇게 근데 그래 되면은 지금 이번에는 100대 중에 4대 세대 반 네. 그다음 내년에는 5대 그다음에 9대 네. 6대 9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게 전기차가 발전 속도가 배터리 그 소재 때문에 네. 유가는 이렇게 네. 캡이 좀 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궁금하니까 네.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석유화학 그 L급 우리가 좁혀서 석유로 봤을 때 보면 그런 쪽에 대한 상승률이 올해만큼 아닐 수 있다. 그런 쪽에 약간은 가능성을 보면 바로 말씀하신 식의 반대편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그런 거에 관련된 소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된 것들. 그런 쪽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몰라서 저희가 못하는 게 꽤 많고 저희가 설명을 못하는 게 꽤 많아요. 추천은 IB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관심 필요할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만약에 저희 논리대로 만약 유가가 횡보하다가 만약에 어느 전기차가 발전 속도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유가의 반대편에 있는 기업은 수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보면은 그게 이제 화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유화학이요. 석유화학. LG화학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독일의 바스프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라든지 웨스트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온딜 바젤 같은 경우는 유가가 130불 올라갔고 지금도 85달러지만 그러면 이게 유가가 이렇게 높은 유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익이 안 났을 것 같은데 네. 사상 최대 이익을 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유가가 올라와도 가격 증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다른 메이저니까.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는 보면은 없어서 못 파는 형태가 됐다. 네. 왜 그러냐니까 한국은 보면은 화학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데 왜 미국하고 서유럽은 이렇게 좋아 유가가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건데 가스 가격도 높은데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원래 미국과 서유럽을 담당하는 거는 두 축이 있어요. 미국과 서유럽 자체적으로 화학 공장들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제품 공장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 한국에서 원재료 반제품을 줘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이나 서유럽을 들어가는 공정 자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번에 2022년도 1월 달에 보면은 오미크론 때문에 중국이 봉쇄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봉쇄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혀버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이나 서유럽을 가야 되는 물량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공장을 제대로 안 돌리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이나 서유럽 공장들이 담당을 하니까 얼마나 대박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리 높아도 가격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가는 횡보하는 국면인데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중국이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2000 그 시진핑 주석 그분 이제 3년임 하고 나서 네네. 지금 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코로나 이제 봉쇄를 푼다. 봉쇄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격리만 해도 21일이었는데 10일 줄었고 이번에 8일로 또 줄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유가가 85달러 정도 있지만 가격적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가니까 미국이나 서유럽 그 화학기업들은 갑자기 이제 중국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금리에다가 그러면 네네. 이익이 좀 빠질 수 있고 대신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팔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가는 한국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죠. 네. 그런 섹터가 수혜를 보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지나간 이야기고. 지나간 얘기고. 네. 2023년에 보면은 어게인 2021년에
중국 GDP가 8%였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2.2%였거든요. 2.2에서 8% 갈 때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 갔습니다. 중국이 네.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올해 한 3%에서 3.3% 보잖아요. 중국 GDP가. 그렇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봉쇄가 완화돼서 이제 풀리기 막 풀리기 시작한다. 네. 그럼 중국 GDP가 만약에 8% 육박하든지 내년에 8% 넘어간다. 네. 그 왜냐하니까 이게 이렇게 반발되는 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원래 원재료 쪽부터 먼저 당기니까 화학이나 철강 쪽이 당기해서 미국이나 서유럽을 가니까 미국의 그 고금리 쪽, 그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쪽도 내려갈 수 있는 요지가 되고 네네. 두 번째 여기서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한국 화학이나 철강이 5%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한국 화학이나 철강이 다음 분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조금 약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극과 극이 있더라고 네, 맞아요. 네. 네. 그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출액 대비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한 8배에서 9배 가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테슬라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그림 보면은 이게 보면은 테슬라가 그 한 2배에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2배에서 25배까지 움직입니다. 네네. 그 보면은 테슬라가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테슬라의 PSR 추이고 네네. 그다음에 붉은색이 석유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파란색, 붉은색이 높을 때 네. PSR 파란색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뭐냐면은 네. 석유를 대체하는 석유차, 휘발유차, 경유차를 대체하는 테슬라도 보다니까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테슬라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미국이나 서유럽 주도로 테슬라를 많이 키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매출액 추정치보다 이익 추정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밸류에이션을 당기겠죠. 먼저. 네. PSR이 25배까지 가는 형태가 되고. 그런데 이제 유가가 20불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석유도 낮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이게 그 주식시장은 돈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기호조작의 개념을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20불이면 네. 정말 가격이 저렴한데. 네. 미국이나 서유럽이 이렇게 보조금까지 막 줘가면서 테슬라 많이 키울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쭉 빠지는 형태가 그렇죠. 있고. 그런데 네. 이번에 보면은 전쟁도 있었고 네. 유가도 130불대를 가니까 한 네. 25배까지 갔었죠. 갔다가 지금 빠진 게 한 9배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PSR로 다시 매출액 그러니까 테슬라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네. 테슬라의 이익은 계속 증가합니다. 네. 그죠? 그런데 주가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밸류에이션이 바뀔 뿐이에요. 아, 밸류에이션만 바뀌는 네. 거예요. 네. PSR로 지금 한 9배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배 밑에 있는 네. 배터리 소재 이런 네.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유망하죠. 그런 기업장. 그 테슬라만이 아니라 네.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것이다. PSR 9배가 아니더라도. 테슬라 내려오면 그만큼 가치, 그래도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 높으니까. 그러니까 네. 테슬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제가 볼 땐 단기든 중기든 네.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죠.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 표현이 좀 약간 너무 과장하는 것 같지만 약간 먹먹했던 기분에 저는 서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가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렇습니다. 때.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뭐 만나트린 데 잠깐 대표님 확인해 주세요. 어쨌건 앞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중국에서의 어떤 20가지의 어떤 정책 변화 대한 발표는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중국 경기가 2021에서 그 내년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당연히 소재 최근에 그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마 좀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미국에서의 어떤 흐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럼 PSR 기량의 경우더라도 테슬라보다 낮은 쪽에 대한 수요가 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아마 그치. 그래서 IB들도 소위 일렉트릭 비클이 EV에 관련된 메이커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상당히 소재 관련된 거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소재라는 건 다 뭐 종목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쵸. 그런 쪽에 대한 수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깐 쪽에서 보면 그 제가 지금 생각하고 그동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내에서도 보면 딱 LG화학 같은 느낌이 싹 들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보면 다양한 소재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리튬 소재라든가 갖고 있는 회사들 방산 관련 회사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물질을 해갖고 재료화하는 것들. 그래서 한 투자 의견이 좋아지는 거가 같은 그럼 제 맥락 맞나요? 어 맞습니다. 이런 거죠. 몇 점이요? 예, 네, 막 아이고 지금 보면 ABC도 한번 점수 한번 줘보세요. 어, 99, 100점 들어요. 아 진짜요? 네. 100점은 거짓말이고 가장 신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종목까지 모르지만 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지만 ETF나 이런 거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는 또 국내 기업들을 여러 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관련된 소재나 ETF 아마 저는 꼭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서의 내년도에 조금 회복이 있다 그러면 올해 초에 잠깐 이런 커머더티 이런 게 수요가 있다가 좀 수그러 들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 쪽이나 석유화학 네. 전체에서 종목 말씀드리기는 이제 투자 자문이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법적이라는 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랑 다릅니다. 이쪽은 상당히 그런 규제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신 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방향성으로서 섹터 약간 중분류해서 섹터까지만 좀 어떤 쪽이 아까 한국도 포함해서 그런 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걸 너무 포지션 방향성을 너무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화학에서 길을 찾아야 돼. 화학과 철강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2021년도 실적을 보면은 7조 원을 내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순이익이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7조 원을 하는데 네. 그 포스코홀딩스가 2021년에 7조 원 했다는 거를 아무도 인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상 최대의 네. 이익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중국발 수요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 쪽 서유럽 쪽 화학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중국이 열린다. 중국 원래 보면 델타에서 델타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네네네. 오미크론에서 오미크론 해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백신들이 들어가니까 백신하고 여러 가지 사백신이 이미 개발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학이나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분기, 4분기 그런 실적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내년을 보면 2021년을 생각하면서 어게인 2021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 다시 한번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흔히들 보면은 뭐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염호, 리튬 광산을 개발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해라 까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게 재발견이에요. 뭐냐면 돈이 예전에 안 됐는데 예. 아이 느낌 옵니다 예. 지금. 예. 예. 화학인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은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테슬라하고 앞에 것만 생각하시는데 화학이나 철강 기업들이 이게 합성 기술이라든지 이게 원재료 네네. 원료에 대한 이런 너무나 갈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시장이 드러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보면 양극재라든지 네. 배터리라든지 이런 네. 쪽에 저평가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LG화학도 될 수도 있고 뭐 네. SK이노베이션도 뭐 그런 것도 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런 기업들도 네.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소재 쪽도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화학 철강을 가지면서 배터리 네. 소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제가 네. 볼 때는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중국도 열리고 네. 저평가되어 있는 배터리 소재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저 미주밀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ETF가 됐건 종목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게 꽤 있으시기 때문에 딱 답이 올 것 같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아마 딱 집어서 말씀 안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했던 거가 그쪽에서 조금 스터디 해보시고 실적을 점검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 4분기가 아니라 미국이건 국내건 다른 나라건 간에 내년 1, 2분기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서 하시면 내년에 의외의 성과가 날 것 같고 저는 딱 마음 먹었습니다. 전기차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내년은 소재네. 뭐라도 소재 쪽에서 가서 놀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나중에 또 저희도 오늘 배운 거를 또 해서 뭐 저희가 이제 주식이나 ETF를 한번 찾아보겠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고요.